제가 누나 강일이랑 왔어요. 뭐가 누가 왔어? 강일 안녕. 나디우스 안모 이거 그 선생님이에요. 잘생겼지? 잘생겼다. 곧 데뷔할 거야. 네. MR도 그 살짝만 내가 들어봐야지. 이거 스치가 못해. 또 막 역사 올려나임? 아니에요. 언니 잘못됐어요. 네? 언니 이거 좀 봐요. 안 보여. 설정에 들어간다.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간다. 어디서? 설정. 아이폰? 아이폰. 메뉴에 있는 위치 서비스로 들어간다. 위치 서비스를 아예 끄거나 카메라 어플마다 들어가서 위치를 뜬다. 아, 그런 것이야? 오늘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저보라 쌤 지나가다 온 사람. 와우, 평소에 되게 많이 오셨네요. 왜 이러는 것이야? 이거 기계치라. 잘 들려요? 제가 오늘 좀 많이 건조한 관계로 리버브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진짜 심어넣지. 아! 네. 딱 30분 됐을 때 시작하면 되죠? 아, 그렇긴 안 찔러. 기회를 열어놔서 그런 거. 아, 그래서. 아, 닫지 말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한 약 200명 정도 와주셨는데요. 재하의 리슨 스테이지 여러분 시작하겠고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아, 추워. 첫 곡으로는 좀 약간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살랑살랑한 마음을 더 살랑살랑하라고 섹시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왜 뭔지 알겠어? 알겠어서 그래? 아, 왜 이렇게 못 놀아? 누구야? 아니 이거 괜찮아. 나 야라고 입었네? 천만만 입었어 이거. 네. 네. I can hear the sounds of family. 아, 페버를 인사 보시, 페버로 보시는데 저 안에 바지 입었으니까 너무 염려하신다고요? 바지 염려 안 하신다고요? 네. 두 번째 노래는 무엇일까요? 나만다였으면 좋겠어? 네. 제 뒤에 그 취객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행사 작가님들. 정신이 아니, 저기 제 취객이세요? 심장 사무. 와. 두 번째 곡을 사실은 다른 거 준비했는데 오늘 되게 감정이 끌어오르는 관계로 나만 없다면? 아니 이것만 왜 남았죠?
연습 안 한 지 1만 년 됐는데. 아, 가사가. 가사가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원래 하려던 거 할게요. 죄송합니다. 어, 봄바람이 너무 좋다. 네, 이게 좀 서툴러서요. 다들 근데 무슨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다 막 이게 예쁘다고요. 제가 그 사랑한다고요. 그래요? 되게 영혼 없었지. 영혼이 없었지만 영혼이 있답니다. 가만히 네. 스타일이나 들려드렸고요, 여러분. 어,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지나가다 들리신 분 소리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재하라고 하고요. 아세요? 알아요. 아, 정말요? 재하. 실물 어때요? 사랑해. 예뻐요. 사랑한다고. 실물 어때요, 그러는데.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합니다. 네. 어, 세 번째 곡은요.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노래이실 텐데요. 제가 작곡을 하고. 제가 사랑하는 멤버 가인 양과 어떤 남자분과. 누군지 알고. 조건일 수도 있잖아. 조건은 아니고요. 어, 저희 미스틱의 훈남 조영원 씨와 함께 무대를 꾸며볼 건데요. 네. 너무 사랑스러워서 녹아버릴지도 몰라. 참았네. 뭐라고? 이미 녹았어요. 이미 녹았어. 이미 녹았어? 네. 어떡하지? 지금 장난 알 텐데. 어, 여러분. 그러면은, 어, 제가 세 번째 곡을요. 달달한 주실 데이트. 가사가 아주 딱이더라고요. 오늘과. 네. 형 씨 어디 갔어? 형 씨 어디 갔어? 아, 뒤에 있어요? 아, 현우 씨! 안녕하세요! 항상! 아, 조영우 씨는, 네, 인사 먼저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조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많이 오셨네요. 불러야지 나오죠. 그랬어요. 아, 근데 네, 조영우 씨가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영우 씨가 5월달쯤에 앨범이 나올 거예요. 네. 네, 저희 어떻게 보면 요즘 저의 파트너거든요. 곡작업 파트너. 그 YKK 브라더스 여러분 다 들어볼 YKK 요즘 잠을 못 자서 미안해. 잠이 좀 부족했어요. 아, 근데 잠이 부족해서요. 네. YKK 으라차차 YKK 월스팀 와일드드림. 네, 와일드드림을 네. 같이 작곡을 했어요. 함께 쓰고 네, 제가 같이 안 하고. 아, 여러분 YKK 으라차차 YKK도 사랑해주시고 동시간대에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YKK 브라더스는 어... 으라차차 YKK 으라차차 YKK 으라차차 YKK는 다시 보기로 봐주시고 비행소녀 지금 저 출연하고 있으니까 모두들 아시나요? 네! 어우, 목소리 너무 컸어. 네, YKK 아, 비행소녀 많이 봐주시고요. 네. 으라차차 YKK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어, 가인씨와 형우씨가 되게 달달하게 불렀던 주실 데이트를. 네. 어, 아주 여러분들 그냥 녹여드릴. 너무 좋아하시는 노래라서 많이. 좋아하지, 진짜. 네. 네. 저도 유난히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죄송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이 어느 말이었지? 이건가봐요. 아, 그거 아닌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뭐 또? 이런 게 또 라이브의 또 묘미. 묘미 아니겠어요? 어, 이거 안 당겼나봐. 그냥 불렀죠. 네. 이게 앞에 당긴 버전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당긴 버전 잠깐 틀어볼까요? 아닌가? 아! 아! 제 메일로 보내주셨죠? 네, 제가 아까 메일로 편집해서 보낸 거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할게요. 네, 이겼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잠시 네. 홍보를 해야죠. 네, 하고 계셔보세요. 네, 요새 열일해가지고요. 네, 5월달쯤에 앨범이 나오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나오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네, 누나도 또 요새 방송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많이 봐주시고 네, 자주 보실 때 네 될 때마다 네, 오늘 저 또 뭐 그거 나와요. 겁나니의 하이에나에 어, 그것도 나와요? 11시에 11시에 네, 깜짝 게스트로다가 리액션 담당은 나오니까 노래는 안 해.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네, 제가 요즘에 노래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아,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어, 이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제아에게. 저녁 먹었어요? 저녁? 어, 점점. 나 신세대지? 근데 어, excuse me, where, 오케이, 잘 못 들었는데 where are you from? Scotland. Scotland. I like Scotland. England. 어, England. 어, 대화 나눠봐요. I live in Surrey. Where did you live? Seattle, Washington. Seattle, like in Washington. Seattle? So you're Scottish, but you lived in like, the States. 뭐라는 거? 워싱턴에 사실. 아, 워싱턴. 스코틀랜드 분인데 워싱턴 시. 아, I like I like 워싱턴. 맞겠죠? 네. 네, 갈게요. 네, 2시에 데이트 불러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고. 네,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이제 홍호 씨를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었어요. 네. 올해 앨범 나오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와 거의 친 자매 같은. 아, 자랑했을 때 자꾸 언니라 그래요. 언니가 막 이래요. 저와 친친 남매 같은 동생이니까 60년 만에 참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혹시. 네, 일교차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공연 잘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다. 이렇게 시크하게? 네, 다음 노래는요, 어, 립스 스테이지 할 때 빠지면 이 노래 안 되겠더라고요. 어, 왜냐면, 반응이가 이게 제일 좋아. 왜 그러는 것이에요? 제 노래 다 너무 어렵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렵지. 마이크 넘기면은 막 계속 음이탈 날 거잖아. 마이크 넘기면 음이탈 날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2집 준비하면서 싱얼롱이 가능하면서 정말 센세이션 하면서 정말 위로가 되면서 그런 노래가 한 곡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서 막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들려주세요. 어, 그거 안 돼. 안 되고요. 어, 정말 길고양이라는 노래가 저에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제 심각한 아, 이렇게 갑자기 멀어졌지. 저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여신이 물 마신다. 여신이? 네. 지나가던 사람들 무서워. 여신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제 노래 중에 가장 귀여운 노래. 어, 재현아요.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지금 막 오셨어요? 네. 아, 진짜 아깝다. 엄청난 구경거리를 놓치셨어요. 저 막 여기 살살 치고 난리 났었는데. 진짜 아깝다. 어, 아쉽게도 꾹꾹 벌써 들려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혼남이세요. 지나가다가. 네. 그냥 지나갔으면 길이었는데 제가 인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밥 먹다가 봐갖고 노래 네? 듣고 싶어서 저 보고 싶어서? 아, 저 자꾸 잘못 듣는 거? 밥 먹다가 노래? 왔대요. 아, 밥 먹다가 진짜 제가 밥도 못 먹겠구나. 아, 제가 지금요 굉장히 몸이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를 되게 받아서 기운이 날까 했는데 진짜 기운이 나서 너무 고마워. 네. 아, 근데 정말 요즘 팔이 짧아서 요즘 너무나도 어, 여러분들을 되게 많은 곳에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잠시만요.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리버브 좀만 더 주세요.
좀 있으면 저희가 진짜 한강에 돗자리를 피고 진짜 이제 좀 그런 나른한 오후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씨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 주위가 되게 당황하던데? 왜 이렇게 많이 안 가? 진짜 봉투만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마세요. 아, 지금 예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다 했어요. 가만히 있어, 니가 있어, 고마워. 연사 누구니? 여기요. 오늘 라이브 어땠어요? 매니저님께서 새로운 거 하나도 라고 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거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진짜 정재 씨가 쪼개가면서 Scotland? Yeah.